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5일째, 13시간 46분. 목이 몹시 마름. 그때 배고파서 곰고기를 다시 갖고 왔었지. 그리고 물을 먹고, 지금 시간이 몇 시지? 지금 시간은 일몰까지 1시간. 그럼 자야겠네. 근데 피곤하지가 않아. 어쩌지? 아직도 엄청 많이 남았단 말인가. 지겨운 시간 가지를 않아. 이제 슬슬 미스테리 호수로 갈 때가 되었나? 밥 먹고 잘까? 쟤는 아직도 맨날 죽어있네, 저건. 당연이라는 말이 슬프다고? 나도 화려했던 과거가 있었단다. 자, 이 컨저링 나무를 봐. 봄이 올것 같지 않아? 너 사랑한다고 한마디만 해주라고? 왜? 너 따위 것이? 너 따위 것한테 내가 사랑한다. 그것도 남자한테. 토끼가 많이 죽었을까? 여기 완 초토화됐구만. 예. 자, 초토화됐습니다. 다 이거. 아이고, 이걸 어쩌나? 이걸 어쩌나? 자, 나한테 24살은 어린애라고? 어린애냐고? 그러니까 나랑 나이 차이가 15살 정도 차이가 나는데, 15살 차이 나네? 15살 차이까지는 어떤 영화 감독 그 부인이 14살 차이가 나니까, 15살 차이는 좀 힘들지 않나. 예, 그거는 사회적인 인식으로다가 조금 힘들지 않나. 범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건 좀 힘들지 않나. 맥시멈 띠동갑 정도 돼야 되지 않나. 24살하고 33살? 그럼 괜찮지. 실연의 다리. 아이씨, 왜또 실연의 다리야? 또 재수없게 짜증나네. 아이씨, 한 번에 해안고속도로까지 가야지. 사랑만 있으면 BJ도 괜찮다는 분이 14살. BJ는 안 괜찮고, 좋아, 좋아. 우리 그러면 나중에 설문을 한번 해보자. 몇살 차이까지 괜찮은 것인가? 그래서 보기를, 아싸리 그냥 10살, 12살, 12살부터 시작한 거야. 12살, 15살, 17, 이건 너무 심한데, 17. 그래. 80, 12, 14로 하면 되겠다. 사지선다형으로다가. 넌 8살 차이 만난다고? 아, 시점이 진짜 낫긴 낫다. 근데 나이 차이 많이 나면, 음악을 듣는 취향이나, 아니면 생각하는 것도 많이 달라서 힘들지 않아? 난 내가 뭐 어린애처럼 행동하니까 몰라도, 일반적으로 나이 차이 많이 나면, 조금 힘들지 않나?
난 트로트 안 좋아하지. 난 포크송 이런 거 안 좋아해. 그 정도는 아니야. 사람을 어찌 보고.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 정도까지는. 나도 되게 고리타분한 건 되게 싫어해가지고. 음식 같은 데서 싸움이 많이 난다. 음식 같은 데서는 싸움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 명상의 다리군. 음식 같은 거야, 뭐. 예를 들어서 국밥을 먹으러 가자고 그랬는데, 상대방이 국밥은 싫다. 뭐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맥도날드를 좋아할 수 있지. 그럼 맥도날드 가면 됩니다. 아니, 뭐, 자기는 뭐, 파스타를 먹고 싶다. 근데 사실 나는 파스타를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 근데 뭐 가면 되지 뭐. 한 끼 먹는 건데 뭐. 그거 가지고 뭐 너는 나를 배려해 주지 않는다는 둥. 뭐 그런 거는 뭐 크게 뭐 차이가 뭐 그런 걸로는 싸움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새끼 파스타? 새끼 파스타는 여자 입장에서도 그거는 요구를 잘 안 하지. 생각 있는 여자면. 근데 이제 그 오전에 만났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말인데 이제 좀 더 오래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오전에 이렇게 딱 봤는데, 그러면 아침은 그렇다 쳐도 점심과 저녁을 먹어야 되잖아. 그런데 이제 점심은 파스타를 먹었는데, 저녁에는 좀 다른 거 먹고 싶잖아. 평소에 이제 그, 뭐 여자친구나 뭐, 그 지인들 아니면 이제 먹을 수 없는 것들을 이제 먹는 겁니다. 평소에는 뭐 김밥 천국 막 이런 거 먹더라도 뭐 한번 만났을 때 그래도 맛있는 거 먹어야지. 옷 취향 때문에 싸우지 않았냐고? 내가 만났던 여자들은 옷 취향 때문에 옷 취향 때문에 싸운 적은 없습니다. 그냥 이제 일단은 끌고 가잖아? 그러면 이제 옷 사러 간다고 끌고 가면, 자기가 사주겠다고 해갖고 막 끌고 가면 제가 이제 나라 이름 표정 하면서 이제 막 그 완전 시무룩하고 막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뭐 딱히. 그런 것 같아. 이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이해를 할 수 없는 사람이냐. 하나하나 지적질을 하기 시작하면 정말 끝이 없는 거지. 그냥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지.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 몇십 년이 다른데 막 그걸 갖다가 한 번에 막 바꾸려고 막 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나중에 생길 거야. 그럼 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싸운다? 뭘로 싸우고 헤어졌냐고? 그냥 안 맞는 거지. 안 맞는 건 안 맞는 거지. 뭘로 싸우는 게, 야, 연인들끼리 좋게 헤어진 게 어딨냐. 뭘로 싸우건, 뭘로 싸우건, 뭐. 다 안 맞으니까 싸우는 거겠지. 그냥 안 맞는 건 안 맞는 겁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결혼을 했을 때 이걸 내가 참아낼 수 있느냐. 결혼을 했을 때 이 안 맞는 걸 극복할 수 있을까? 하면은, 아니거든. 아니면 그냥 아닌 거야. 자, 여기가 저의 나발이 어떻습니까? 아주 좋은 곳입니다. 여기다가 프리미엄 겨울 코트를 입도록 하겠어. 이제 더 이상 이 무거운 이 늑대 코트에서 벗어나 난 가벼운 사람이 되겠어. 자, 나의 프리미엄 겨울 코트. 자, 굿바이. 나중에 꼭 찾으러 온다. 오. 자, 그리고 기름 구해왔던 기름통을 예, 기름
기름통을 여기다가 놓겠습니다. 어, 나 기름, 내 기름통 어디 갔어? 자, 기름통도 됐고. 아, 낚시하고 오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꽤 오래 살아야겠다. 어, 제가 걷는 속도가 완전 달라져서 걷는 게, 어, 너무 가벼워. 이거야, 바로 이거라고. 홍홍홍 아주 작은 홍방장 꼬마 홍방장이나. 자, 낚시를 할 때가 되었군. 온도는 무려 6시간 동안 낚시를 한다. 연어 좀 나와라, 연어 좀. 대거. 아, 젠장! 낚싯바늘이 끊어지다니. 우럭 좀 나와라, 우럭. 아, 나 우럭 좋아하는데. 어? 이거 해도 해도 너무 하시는구만. 에이, 제길. 밤이 되다니. 촛불 하나, 키나마나 전혀 안 보임. 여기가 어디지? 키나마나. 연어하고 우럭이 나와야지.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이제 감각으로 이제 우리 집 찾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홍연어라는 이제 또 소문이 있지 않니? 예, 돌다 보면 또 집으로 가게 돼 있어. 홍양팔이 나와. 근데 맨날 뭐 하면 홍 붙이는데 이게 벌써 지금 9년째 지금 따라다니는 겁니다, 지금. 예? 별명만 지금 벌써 수만 개야. 근데 별명들이 또 나하고 나답지 않게도 다 귀여운 것들이야, 또. 홍팡이, 홍양팔이, 홍귀소, 홍연어, 홍답답. 하, 뭐, 티라노 홍, 레골라 홍. 또 뭐 있냐? 홍스불도 있었다, 홍스불. 홍건정, 뭐, 홍스나. 희한한 거 존나 많았어요, 진짜. 홍요미 뭐 도란맨 나와. 도란맨 나와. 자, 10시간 잔다. 10시간 해보자. 또 100어야. 그래, 무지개 송어도 안 나오네. 무지개 송어가 나올 텐데 계속. 아, 이게 패치되면서 어떤 지역에선 뭐가 나오고 어떤 지역에선 뭐가 나오고 이게 다른가 봐. 공화성도 안 좋아. 야, 물을 왜 쳐먹어? 진짜 별로 얻은 게 없어. 에이, 제길. 오늘 낚시가 왜 이런가? 야, 사일런트 힐을 해치고 오다 보니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다. 여기 어디지? 얘 뭔 소리야 이게?
이러다 쫙 했는데 곰이 빡 하고 나타났고 막 왼뺨 오른뺨 며칠 동안 생존 중이냐고? 92일째다 이제 곧 100일 돌파할까? 여기 어디지? 여기 어딘데 나는 아니 갑자기 안개가 강남쪽 길이면 잠깐 강남쪽 길이면 이리로 가면 안 돼. 어 캐슈너사 고맙다. 안개가 아까부터 더 심해졌어. 캐슈너사 고맙다. 여기 어디지? 길치가 문제 안 되네. 뭐 앞이 보여야 뭐 가든지 말든지 하지. 오두막이 있구만. 여기도 진행이 딱 좋은데 사냥하면서 아까워 죽겠는데. 자 여기는 진짜 컬러풀하지 않네? 뭐야? 하나도 없어? 아 그래 놀라봐. 아 이럴수가. 오! 오! 방풍 랜턴! 방풍 랜턴을 이걸 분해를 해야지. 자 이거를 버리고 여기서 하루 정도 자려면 이거 하루가 더 말리는 게 좋지. 조명탄은 꽤 많아서 나머지는 다 비었고 신발을 좀 찾았으면 좋겠는데 신발에서 500g만 좀 줄여도 될 것 같은데 그 소식에는 8개 있고 대충 다 내일은 곰 사냥을 가야겠어. 요 근처에 이제 곰을 잡을 수 있는 곳이 있거든. 여기서 4시간 대기. 이 소리 곰이군. 어디선가 들려오는 곰소리. 하지만 방향을 알 수 없지. 이쪽인가? 점점 가까이. 안개 때문에 놈이 어딘지 알 수 없다. 저기 있군. 지금은 곰을 잡을 수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후퇴할 곳이 없어. 곰이 날 인지했는데 여기가 다 언덕으로만 된 곳이기 때문에 곰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곰을 잡기 위해선 방법 없네. 조명탄 총이 있으면 방법은 있지. 화살 한 발을 맞추고 그런 다음에 조명탄으로 총을 바로 바꿔서 조명탄으로 정확히 가격을 한 다음에 곰이 부상을 입었으니까 끝까지 추적을 하는 거. 근데 곰이 빨라서 안 되겠지. 여기로 도망가자. 이 개울을 따라간다. 곰이 날 인지해가지고 천천히 거리를 좁히는 거야. 근데 또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으니 30억이 생기면 만족 못할 거라고? 나는 만족한다니까. 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뭐 있은 적도 없었지만 예.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안전빵이 최고입니다. 뭐 사업한다 뭐 한다 뭐 건물 돌린다 뭐 이런 어? 이름 없는 연못 여기는 처음 온 것 같은데? 아 여기 왔었던 곳이구나. 그 조그만한 감시탑이 있는 곳 아닌가? 어 맞는 것 같네. 안개가 있으니까 늑대도 없네. 어 여기 있네.
여기 도끼가 있지 않았나? 도끼나 칼인가 뭔가. 어, 숫돌이다. 이제 곰을 여기로 꼬셔왔다면, 예, 곰이 여기 있다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갈가라. 30억이면 그냥 지방에서 조그마한 건물 사서. 아, 나는 그냥 낚시 댕길 거라니까. 요즘 꽂힌 게 지금 낚시라서. 아, 시청자 중에 낚시만 잘할 수, 인천에 사는데 낚시만 좀 잘하는, 낚시가 완전 취미다. 그러면, 그런데 결혼까지 했다. 근데, 어! 분해할 뻔 했네. 왔다. 놈이 왔어. 놈이 점점 오고 있어. 이 안개가 거치면 놈을 잡을 거야. 이놈을 여기로 유인한다. 여기 안에는 못 들어올 테니까. 인천 살고 26살에 애 3살 유부남인데 낚시를 모른다고? 그 임마 너랑 임마 나랑 하고 그 저기 너랑 나랑 태그매치 하고 그 낚시 전문가를 해가지고 여러 명 가가지고 코펠하고 그거 해가지고 놈이 날 인지했어. 좋아. 천천히 여기로 오게 만들어야 돼. 클릭하고 가면 되겠네. 나이 27. 아, 인천 안 살잖아 임마. 너는 임마 인천에 살아야지. 같이 가지. 멀리 갈 거 아니고. 영종도 이런데. 스카이다이빙 같이 하려고. 나 공수부대 나왔다. 하기 싫거든? 좋아, 이제 맞으면. 맞았어! 머리다! 좋았어. 이제 맞았거든? 자, 맞았습니다. 머리에 맞았어, 거의. 어딨지? 이놈을 추적해야 되는데 핏자국이 어디 있을까? 여기 있군. 핏자국을 따라가자 12,000보. 볼수록 아름답고 신기하구나. 핏자국. 공항 신도시 산다고? 너 마카오톡으로 좀 남겨줄래? 너 결혼했냐? 너 집 와이프가 막 존나 바가지 긁고 그래? 나랑 같이 도피할래? 아니 난 진짜가 나는 너 총각이라고? 여자친구가 긁는다고? 공항 신도시라. 너 무슨 일 하는데? 내 씨발 진짜 갈 거. 아 따가! 진정! 깜짝이야. 아이 큰일났네. 이 핏자국을 계속 따라가야 되는데. 진짜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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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너 호텔 바텐더 한다고? 영종도에 영종도에 1급 호텔이 어딨지? 영종도에 1성 호텔이 있나? 이 새끼 거짓말을 갖다가 임마. 영종도에 임마 호텔이 임마 그거 말한 거 그거 한 4성급 아니야 그거? 모텔 아니야? 1성 호텔이 영종도에 있었나? 아 하얏트가 있구나. 아 하얏트가 있어? 하긴 거기 인천 국제공항이 있는데. 어쨌든 웃고. 아 일성은 일성은 저기 여관이야?
내가 호텔을 가봤어야 알지. 난 일성이 제일 높은 줄 알았지. 이게 군대 계급하고 똑같은 거구만. 민박집 일성인가? 저놈을 다시 잡아야 됩니다. 화살 회수도 해야 되고. 저놈을 멋지게 잡을 방법을 생각해야지.